안녕하십니까. 이상렬 빨간주식입니다. 자, 저희가 한국경제TV 와우넷에서 현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한국경제TV에서 이상렬 텐텐백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뭐타 방송사들 모두 다 이제 거치고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일 또 오후에 추천주식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는 반드시 저하고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과거 이제 강연회를 통해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런 강연회 들으시고 그러면서 주식을 함께 즐기면서 매매를 하셨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많이 입소문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반가운 소식, 바로 이 삼성전자가 드디어 반등에 나섰다라는 것이 상당히 또 즐겁고 그리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오를 타이밍은 사실 저는 일찌감치 지났다고 봐요. 가격적인 부분도 이미 6자가 깨지고 5자에 대한 가격대에서 머물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시기적인 부분을 따지더라도 상당하게 시간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엔비디아의 조건부 테스트를 통과했다, 뭐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자, 과거 우리가 이 반도체를 공부하면서 내용 기억나십니까? 요 링크를 제가 꼭 올려놓을게요. 우리가 이 삼성전자 공부하면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반등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엔비디아의 납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자, 삼성전자보다 더 급한 것은 누구다? 바로 엔비디아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현재는 과점을 형성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런 과점이 서서히 무너질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80%가 될 것이 70%로 내려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을 엔비디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삼성전자나 또는 지금 보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지금 뭐 SK이닉스에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공급을 하고 싶을 마음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수요를 못 맞춰 왔기 때문에 그게 제일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다라는 것이 삼성전자의 상당한 이슈가 됐다고 보고, 그 이면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중요하게 또 작용을 했다고 봐야겠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오르기 올랐으니까 다른 여타의 반도체주들도 반등에 나서는 모습들이었는데, 최근까지도 이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대단히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었어요. 이제는 반등이 나오겠지, 나오겠지, 나오겠지 했는데 드디어 그런 의미 있는 반등이 이루어진 하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더 강한 반등세를 좀 붙일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화장품하고 이제 전력 설비가 오늘 실적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화장품주가 반등에 나섰고, 전력 설비도 미국발 모멘텀을 4분기에도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또 빼놓고 말씀드릴 수 없겠죠. 오늘 제가 텐텐백어 방송 시간에는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특집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영상을 꼭 찾아보십시오. 포스코 푸첸,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뿐만이 아니라 이 포스코 그룹이 왜 2차전지 이렇게 목을 메고 있고, 왜 이렇게 리튬 사업을 지금 공장 준공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결국에는 지금부터는 포스코, 메이드 인 포스코 리튬이 생산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준공이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내렸다는 거죠. 우리가 착공은 첫 삽을 뜯다라는 거고, 그죠? 지금은 이제 사용 승인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리튬 생산에 대한 이슈가 따라서 나올 것이다 라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차전지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등을 좀 붙였다라고 보고, 요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가 차트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이 이제 단기 바닥이 형성됐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단기 바닥.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뭐 9월 9일이나 또는 8월 5일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한 중장기 바닥이었죠. 추세의 바닥이라면 지금 이제 한 파동에 대한 바닥 정도에 대한 움직임이 오늘 형성됐다라고 보러 봤는데, 우선은 이제 오늘 뭐 바닥 검색기로 한 35개 정도가 바닥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30기승이 뜨면 저는 이제 단기 바닥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떴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같은 업종 내세 종목 이상이면 그게 이제 업종의 바닥이라 봤는데, 오늘 세 종목 이상이 떴던 곳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두 군데가. 한 군데가 반도체, 그리고 또한 군데가 바로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도 단기 바닥을 형성한다고 보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 화장품이 좀더 시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가 생각만큼 뭐 5만 원대 무너진다, 3만 원 무너진다, 그렇게 인터넷 게시판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6만 원대 밑으로는 저렴한 가격대도 오히려 직장인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시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말씀을 저는 드려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더 이런 엔비디아에 대한 키워드가 삼성전자에 입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참 시장이라는 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신고가한 종목을 한번더 올려치기보다는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좀더 우선시되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은 좀더 눈여겨볼 수 있는 반등. 우리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4분기와 1분기의 수출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3분기가 끝나는 상황이죠. 그 다시 한번더 10월 달, 11월, 12월은 4분기에 진입하는 달. 그러니까 이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대해서 훈풍으로 작용했다라고 판단하고, 삼성전자가 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 협력사 업체들도 대부분 다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 됐어요. FST 같은 경우도 현재 바닥 신호가 지금 들어왔죠. 그래서 FST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ENF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보면 현재 바닥을 다지고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지금 뭐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주가는 빠졌으니까 다이버전스가 이루어진 거죠. 이런 다이버전스를 통해 가지고 이 기업들을 다시 한번 더 좁히는 거죠. 240선과 480선 밑에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이 기업들을 좁히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지금 현재 그게 시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에 대한 움직임도 그렇고,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최근에 보면 코아시안, 이런 기업들을 이제 한번더 갖다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요. 뭐 심택이라든지, 그죠? KT. 많은 기업들이 오늘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는 반등 포인트를 좀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은 저는 의미를 두는 반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화장품과 전력설비가 오늘 반등을 좀 보였는데, 대신 전력설비는 이제 막고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단기 물량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상승 이후에 전고점 부근에 이제 출하를 시도하다고 이제 좀 막고 빠지는 부분들이었는데, 충분히 4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륜전기나 어떤 일진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가는 좋았지만 종가는 조금 밀려 내려오는, 다만 이제 하방도 어느 정도는 지지권적이 확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폭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것보다 이제 화장품주들이 오늘 반등을 전반적으로 좀 나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달리기는 했지만, 최근에 이제 부진했던 종목군들이 지금 보면 이제 마녀공장 이런 기업들도 이제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봤던 실리콘투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오늘 의미 있는 반등세를 좀 보이는 부분들이었고, 코스메카 코리아 VT
최근에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이제 신고가 움직임을 보였던 기업들이 이제 VT나 코스메카 코리아도 실리콘투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그런 종목군들은 오늘 이제 반등세를 좀 보이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결국에는 이제 중국 소비가 지금 연말로 될수록 좀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라는 부분이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구간들이 아니었나. 낙폭이 컸던 것이 이제 클리오 같은 기업도 낙폭이 크게 나타났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들을 조금 더 좁힐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잉그루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하면 또 잉그루드랩 같이 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기업인데 잉그루드랩도 지금은 조금 과한 하락이라고 시장은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소비가 좀더 회복되는 경향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연말 랠리하면 또 연말 소비가 또 따라서 붙어서 오는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화장품주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더 반영될 수 있다. 이게 조금 더 넓어지면 이제 의료기기나 피부 미용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뭐니뭐니 해도 이제 주인공은 2차전지라고 보는데 자, 최근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한번 바닥을 찍었어요. 그죠?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제가 바닥이다. 대신에 이제 단기 말고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뭐 욕도 많이 먹고. 그리고 이걸 보시면서 또, 에이, 또 이상로 또, 2차전지 또 좋게 얘기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좋게 얘기해준다가 아니고, 저는 그래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면 미국 주식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진입 장벽도 있고 또는 이제 이런 미국 주식에 대한 부분에서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2차 전지를 보면서 현재 저는 충분히 성장성은 가지고 있는 섹터라고 보거든요. 다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성장성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현재 주어진 환경 자체가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이 좀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지. 오늘 포스코가 그룹이 얘기했던 이제 리튬 염호 호수에 대해서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제1 공정을 준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준공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용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생산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포스코 그룹이 지금까지 공들였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원래 이 준공이 2024년도 2분기 예정돼 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3분기로 늦춰져 있던 부분들이고 제가 자료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원래는 이제 이 포스코 그룹이 앞서 이제 진도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리튬은 염수 1단계, 2단계 상공정해서 이제 준공이 2025년도 2분기. 니켈 같은 경우에도 준공하고 이제 조금씩 생산. 자, 그리고 이제 차세대 실리콘 응급제. 요것도 뉴스가 있었거든요. 3분기에.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나왔던 거죠. 이제. 2024년도 2분기에 해야 되는 것이 여기 조금 더 늦춰져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 소재 분야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는 거니까 저는 2차 전지가 지금 여전히 저렴한 가격대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단타 치고 막 빨리 사가지고 팔고 나오고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포스코 퓨처님도 그렇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긴 흐름을 두고 좀 보셔야 된다. 오늘 시장에서 보면 원전이 한번 맞고 빠지는 모습들, 그 에너지도 한번 맞고 빠지는 모습들이었거든요. 보면 이제 DHI. 오늘 증권사 레포트 나오면서 한번 맞고 빠지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제 꼭지 쳤다. 이제 주가 빠져버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차익매물이 나왔고, 대신에 이제 이런 고점 영역에서 이제 계속 수급을 좀 붙이면서 선바뀜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죠?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신고 가는 종목군들을 한번더 끌어올리기에는 현재 글로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낙폭과대에 대해 좀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시장. 그렇게
알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에코프로 그룹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바닥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을 좀 나서는 모습들이었는데, 여전히 이제 이런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쉽게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도 저는 지금보다도 대선 이후가 더욱더 기대되는 자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 지수상으로는 저는 이제 바닥을 한번 형성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바닥을 한번 형성하고 제한적이지만 상승을 좀더 이어갈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공략을 하려면 이제 낙폭과대를 공략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려갔던 종목을 한번더 붙는 거는 이제 좀더 고가 권역에 있는 2차전지, 동국산업 이런 것들, 이제 4680 배터리 이슈가 좀 살아있는 기업을 예매를 한번 해본다든지, 또는 이제 낙폭과대였던 반도체 기업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낙폭과대에 대한 반도체주들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내일 분위기가 좀더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공략하신다면 그 방향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이제 반도체도 앞서 우리가 삼성전자 협력사 밴더 업체들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런 업체들 위주로 한번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 중국 소비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감성 코퍼레이션 말씀드렸던 종목도 추세가 이제 딱 돌아서서 한번 쳐올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기대는 언제보다도 더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11월 달 대선 이후부터는 좀더 강한 움직임이 붙일 수 있다. 이번 주는 이제 통화 정책과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발표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거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오늘 코스피 전체적인 움직임 원래 체크를 하고 시작하는데 오늘 그거를 안 보고 시작을 했네요. 제가 오늘 이제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넘어갈 부분이었는데, 보다시피 이제 LG Energy Solution의 삼성 SDI, 그죠?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가 상당한 강세를 보였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아도 최대 실적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었고, 화학, 철강금속, 자, 이쪽이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 저렴한 가격대였기 때문에 크게 또 빨간색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이제 금융주들은 실적 발표되고 조정폭이 좀 나오는 기업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하루의 변동폭 대비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컸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내일 반등에 대한 모멘텀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단타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보셨고,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